우리나라에 한 그루만 남아있다는 희귀목을 아십니까? 바로 울진의 황금소나무인데요. 전국적으로 관심이 커지면서 이를 보려고 몰려드는 관광객들로 산골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깊은 산골 마을 수많은 소나무 가운데 잎이 황금색인 소나무 한 그루가 눈에 띕니다. 수령 50년에 둘레가 40cm, 높이가 7m인 이 황금소나무는 지난 2004년 경상북도 보호수로 지정됐습니다. 천계목이라 불리는 황금소나무는 날씨 변화에 따라 잎의 색깔이 바뀌는 희귀종으로 소나무 변이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그루만 남아있고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나무 한 그루 덕에 마을은 유명세를 탔지만 정작 주민들은 달갑지 않습니다. 몰려드는 차량으로 시골 농로는 막히고 화장실이 없다 보니 노상방뇨가 일상화됐습니다. 화장실이 없으니까 와지가 계속 저런 더 노변에다 저렇게 하니까 보기 흉하고. 주차장도 없다 보니 밭에서 차를 돌려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심지어 열매를 따먹는 관광객들도 있습니다. 온 밭으로 마치고 하고 차들이 막 밟았네요. 예, 저사가 그냥 돌려버린 거예요, 그냥. 주민들은 수차례 울진군에 민원을 넣었지만 안내 표지판 하나 세운 게 전부입니다. 기념물을 증정했으니까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저희들이 요청이 들어오고 이러면 네. 저희들이 한번 나가가지고 그냥 황금 소나무를 보호하는 것 못지않게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대책도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